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늘은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로 방송의 문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청주의 한 시장을 찾아서 전통시장에 오면 헌법 제1조 조항이 더 벅차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휘두르고 있는 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야당을 무력화시키려는 독재 정권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삶은 민생은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답답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달콤한 세상, 달콤한 정치, 달콤한 삶을 꿈꾸는 이정원의 허니라이브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수요일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곽상도가 뇌물을 50억이나 받고도 무죄를 받았어, 현진아. 병채통에서 돈 달라는 녹취록이 나와도 여전히 무죄네. 누구는 600만 원 장학금이 뇌물이라고 유죄고 곽상도는 50억을 받아도 무죄더라. 지금 세상이 이래, 연진아. 그렇다고 어떻게 포기할까? 누구 좋으라고. 곽상도 같은 인간도, 무죄 판결 내린 이준철 같은 인간도 이렇게 잘만 사는데 우리가 왜? 살아있으니 이렇게 또 광장에서 만났잖아, 우리. 포기하지 않으면 돼. 여기까지 오는데 우연은 단 한 줄도 없었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도 우리 힘으로 할 거야. 모든 걸 걸고. 와, 무섭다! 네, 오늘 방송도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촛불 집회에서 진행이 됐던 그 무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부터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셨고 분노하고 계시는 그 내용입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오늘 저희가 첫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오늘 방송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규백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서울 동대문 갑의 사선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앵커를 모시고 아이고.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목소리도 좋고 신원 서판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하루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실 텐데 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썸네일을 준비하면서 지금 뒤에 화면을 보시면 나올 텐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안규백 의원님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목을 좀 고민하다가 민생 안보 백단 안규백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예, 예. 제가 원래 이 네. 안보 쪽에 관심이 많고 상임위도 사선 내내 거의 뭐 국방위를 했기 때문에 또 뒤에 글자가 또 백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생 안보 백단이란 말이 가슴이 와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요즘 권력을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민생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엄벌의 오줌 누기식. 그리고 굉장히 더 많은 불만들만 야기하는 그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안보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인기가 출몰하고. 흔들린 네. 정도가 아니라 네. 거의 안보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상식과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지금 9개월 지났고 대선 끝난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국가 정책, 안보 정책에 대한 외교 정책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과 인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래를 내다볼 깨끗한 일관된 정책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 문재인 정부 했던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외교의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의 측면을 봤을 때는 괜히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대한민국 국회의 최고의 안보 전문가로서 오늘 윤석열 정권의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보 100단이라고 적었고요. 그 아래 또 구라조작, 네, 구라조작 100단 경건이라고 적었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네, 예, 예. 이 경이 뭔지는 아시죠?
윤을 거꾸로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설명 좀 해줘보세요. 네.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천공 스승이 등장하고 예. 뒤에 비선실세가 결국 무속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이게 시민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주술을 많이 믿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빠르게 퇴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역으로 주술을 이용하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거꾸로 하면 경이 됩니다. 예, 예, 경건이가 예. 빨리 물러가라 이런 아하. 의미가 담긴 아, 글씨죠. 예, 예. 그래서 경 네. 하면 이게 이제 빨리 물러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렇죠. 거, 그런 영혼이 달려 있어요. 있습니까? 네. 그런 염원? 네, 그런 염원을 담고 네네. 시민분들이 만들어주신 단어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이란 단어. 저게 저는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바르게 보는 정치가 아니고 상대를 타도의 대상, 정벌의 대상 그래서 정벌 또 정복할 때 그 칠정자를 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업보가 돼서 저런 국민들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저런 공짜가 윤자가 공짜로 이렇게 네. 바뀌어지면서 국민들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사실 의원님 보니까 18대, 19대, 20대, 21대 벌써 국회에서 4선 동안 예. 활동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4선 의정 활동하시면서 최근이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여야가 굉장히 급속하게 서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대치했던 국회 상황이 있었나요? 제가 비교적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 네. 88년부터 했고 국회는 사선입니다만은 국회 35년 있으면서 여야가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고 집권당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무시하고 가는 이런 정치는 처음 보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게. 불길한 예감이 되세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는 지켜보는데 정치는 상대가 있고 협상이 있는 것인데 협상이란 것은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이 장사상자거든요. 이게 서로상자가 아니거든요. 네. 이게 럭다운 시키는 게임은 없는 겁니다. 근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행태와 이 정치적인 이 메커니즘을 보면은 1900년도 아니고 1800년도 1980년도보다 못한 그런 공안정국의 영속을 이어가고 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A 주시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한 40년 가까이 40년 이상 우리의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촛불 집회 영상 이게 그 드라마를 패러디한 거잖아요. 네, 넷플릭스에서 요즘 네네. 가장 유행하고 있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더 글로리를 주목하실 점이 있습니다. 네네. 학교폭력을 오랫동안 심하게 당했던 한 학생이 성인이 돼서 이 학교 폭력을 행했던 가해자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그리고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잘 살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당했던 학교 폭력이 체계적으로 자기의 내면과 그리고 또 인생을 파괴했다는 것을 복수하는 드라마예요. 예, 그래서 예. 더 글로리에서 이 글로리가 뜻하는 영광인데 영광. 이 영광이 어떤 걸 뜻한다고 생각하세요, 앵커님? 역설적인 그렇죠. 표현이겠죠? 맞아요. 그런 네. 표현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야당을 향해서 정말 검찰 독재 궁화국처럼 칼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게 다 본인들의 나중에 5년 후 아니면 그보다 빠르게 국민들이 되갚아줄 거다. 라는 의미에서 저 더 글로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상여금 명목의 50억 원과 관련한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의 네. 무죄 판결 이 관련해서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말씀 들어보죠. 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법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쓸 때는 물이 흘러간 듯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서 30대 젊은이가 단 몇 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 받는다? 이런 대명천재에 이런 퇴직금이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때도 최순실 씨가 그때도 피도 일도 섞이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도 경제 공동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최순실과 박근혜가 부자지간도 아니고 가족 공동체도 사실상 아닌데 가족 공동체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곽상도하고 곽백채 씨는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피가 섞인 게 아닙니까, 이거. 이것만 보더라도 경제 공동체에다가 또 증여세까지 저는 멘탈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중과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아마 이 상황을 보고 지나가는 소가 웃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법리상으로 보면은 직무 관련성 아마 대가성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백채 씨가 하천대위로 받은 이 50억 원이 네. 이 직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 이게 참 지금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가가 직접 수술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지금 인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응? 그러면 나 자신도 내가 안 받고 우리 아들이 받으면 이건 무죄가 되겠네요? 아마 사회 정의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2심에 가서는 뒤집어질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누가 보더라도 1심 무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이 부분을 용인할 수 없는 이런 분노의 비등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국민. 법무부 장관도 뭐 비슷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마 오늘 얘기 네.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공짜 밥은 없다라고 네? 공짜 밥은 없다.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어요. 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네, 50억 원을 주면서 그냥 그 아들에게 뭐 한 6년 근무했는데 수고했다. 그래서 상여금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뭔가의 대가를 바라고 준 것임에 틀림없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네, 항소하고 뭐 제대로 수사를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저희 나라 우리나라가 문명 국가고 민심의 여론에 들끓기 때문에 아무리 윤석열 정부의 공안 정국이라 하더라도 그건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는 2심에서는 바로 잡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비상식적인 방탄 판결이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재판부가 과연 윤석열 검찰 독재공화국에서 온전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눈치를 보다 결국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판결도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법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 판단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재판의 결과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은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재판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적 역풍이 굉장히 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어떤 재판부라 하더라도 국민 여론을 도외시하고 그냥 그대로 1심 판결을 그대로 용인해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만약에 그게 무죄면은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적인 증거가 1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제 공동체라고 논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으로 봐서든지 1심과 2심은 내용이 좀 다를 거다.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고 어둠이 빛을 뭡니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그렇죠. 반드시 사필 기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생정책이 있긴 합니까? 난방비 폭등 사실 폭등. 정치에 항상 그 핵심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자도 인간이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조건이 족식, 족병, 민신지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건 가장 핵심이 국방, 안전, 안보, 그다음에 경제, 먹고 잘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신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국가의 근간 세 가지가 민생과 안보와 국민의 신뢰가 지금 다 무너졌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민생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계속 20% 후반대, 30% 초반대가 등락이 저는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정 지지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크기 때문에 아마 이 다음 총선도 저는 지금 여당이 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 얘기를 잠깐 하면은 네. 민생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어지면은 투표율이 좀 낮아집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민생이 지금 파탄 직전이고 저 난방비가 폭탄이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선거는 굉장히 그쪽도 힘들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30조 정도의 규모를 추경을 통해서 그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민생의 어려운 부분들을 좀 감싸고 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도 계속 민생을 방치하고 야당을 탈압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낸 그 정책 대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수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고요. 뭐 당초에는 비공개로 하려고 했다가 모두 발언은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대국민 홍보 효과를 좀 높이려고 하는 의도이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믿을 수 있습니까?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비상한 말이죠. 비상한 각오가 네. 비상한 각오란 말은 그건 가끔마다 한 번씩 써야 되는데 민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항상 비상한 각오와 어떤 결기가 그런 결기가 나오면 네. 안 되는데 하도 그것을 뭐 답안서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는 우리 국민적 저는 그 에너지를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련을 계절 갖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위기의 극복과 어떤 그 위난의 극복을 할 수 있는 그 DNA가 있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계 건국 초기 1392년부터 한일합방 1910년까지 제가 역사를 보니까 931번에 걸쳐서 일본의 왜구와 오랑캐의 침략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강인함, 자주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IMF도 우리가 극복했듯이. 그래서 우리 국민 속에는 그런 강인함과 자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결집이 되면은 이런 민생 문제도 우리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이 못하니까 야당이라도 발벗고 나서야지요. 국민적 지지가 모아지면은 아마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차제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시청자, 애청자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때 궁핍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렵게 힘들어서 굶어 죽는 수가 있지만은 내핍이라고 네. 생각을 하면은 참고 인내하면은 또 우리 민주당과 함께 야당과 함께 하면은 곧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궁핍이 아니라 내핍으로 견뎌야 얘기죠. 대통령실에서 네. 오늘 발표했습니다. 3월부터 긴급 생계비 대출을 금리를 최저 9.4%로 최저? 네, 최저 금리. 최저 9.4%요?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게 최저라는 게 제2금융권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 일반 금융권에서 네. 대통령실 발표를 했는데요. 이 민심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이잖아요. 네. 긴급 생계비 대출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가스비, 난방비, 심지어 공공요금조차 내기 힘든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은 누구를 위한 대출인가?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시장에 가서 자판을 깔고 있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손을 잡고 손에 체온을 느끼면서 네. 정말 그 굳은 손을 딱 잡으면서 이게 물가나 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9.4% 이자가 그게 가당치나 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 민생 대책을 세운다? 누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얘기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민생 아닌 다른 게 나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한심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긴급 생계비 대출의 금리 수준 최저 연 9.4%. 그래서 뭐 고금리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금융위원회가 업무 보고에서 보고한 사안인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신용 하위 20%인 분들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대요. 많이도 아니고 많게 해. 아니 뭐 대출 해봐요 100만 원까지. 100만 원도 네. 뭐 작다면 작은 것이고 크다면 큰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민생 대책을 세웠다. 또 이자를 9.4%면 굉장히 고금리인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아니 서민들한테 그 9.4% 생색을 내면서 굶어 죽으란 얘기죠. 말이 안 돼요. 자세히 좀 더 살펴보니까요. 네. 지원 금액이 최대 100만 원인데 맨 처음 최소로 50만 원을 대출해주고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 50만 원을 더 빌려주겠대. 그것도 최대 100만 원까지만. 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긴급 생계비 대출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분노하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 빚이 1,000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스비, 난방비 폭탄에 많은 업주분들이 문을 닫을 폐업 위기다라고 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전국 소상공인 위원회 또 출범을 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사실 여당과 대통령실이 챙겨야 하는 민생 대책들을 지금 다 야당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신데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이제 의정 활동하시면서 4선까지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민생을 안 돌보는 정부와 여당 보신 적 있나요? 글쎄요. 저는 뭐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불가난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너 해라, 나 듣는다. 아, 내가 갈 길로 가겠다. 네. 민생이란 민자 자체도 모를 것 같아요. 항상 정치의 현장은 인간의 이 마음, 인간이 가장 그 아픈 부분, 중심은 심장이 아니고 아픈 부분이 중심입니다. 네네. 심장이 중심이 아니고 내 손이 어디가, 내 다리가 어디가, 아픈 부분이 사람이 중심인데 그러면 국민들은 항상 이 민생고에 허덕이고 민생 그러는데 너 해라 나 듣고 흘린다. 그러니까 9.4%의 대책이 나오고 100만 원에 대한 그에서 거기서 50만 원 성실히 내면 다음에 또 100만 원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네. 고리대금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 뭐 내놓는 정책마다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네, 자 오늘 의원님께서 나오신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예. 특히 제 고향 전주에서도 우리 의원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그 카톡을 보내주셨네요. 정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앞에서도 잠깐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철학으로 지금껏 살아오신 분이다. 정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이게 뭐 정치를 시작하면서 줄고 가져오신 소신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정치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현재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애가 물가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사람이 누구나가 그 어린애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네. 그런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앞으로 오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치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권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민생을 위하고 작게는 국가를 위하는 것이다. 나를 작은 나로 대입시키면 동네 사람이 되지만 큰 나를 대입시키면 국가적이 되는 것이고 네. 또 테레사 수녀처럼 더 세계적으로 대입시키면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대입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는 사람에 대한 사랑 실천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가슴에 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예비군 중대장을 하는 후배한테 이 또 카톡이 하나 왔는데 네. 굉장히 의원님께 고맙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저한테 여러 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전화도 주고 카톡도 보내고 평생 고마운 분이신데 예비군 지휘관들을 2014년에 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큰 힘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정말 계약직이었어요? 제가 저희 지역을 네. 돌면서 그 예비군 중대장 방에 들어가 보니까
계약직 암흑의 중대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예비군 중대장은 지역의 안보사령관인데 일반 예비군들이 그걸 봤을 때 우리 중대장이 일반직도 아니고 계약직이네? 그러면 이거 영에 쓰겠냐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계약직을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으로 바꿨더니 10배 이상이 신용도가 올라가가지고 또 안정적으로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생긴 것이고 그렇군요.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비군들이 신뢰도 보내고 네. 이래서 굉장히 호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네. 국방위원회가 국회의원분들이 잘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위원회였는데 기피하는 상임위원회죠? 네. 기피하는 상임위원회 항상 자진해서 먼저 가셨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29살 때인가 네. 아마 DJ께서 안군도 이 다음에 커서 국회의원 되면 국방위 한번 가보시게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말은 남이 안 가는 상임위 가서 공부를 해서 그 스타플레이를 해라. 그리고 사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그 협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인데 가더라도 자기의 역량 따라서 예산 따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서울에서 국방위는 큰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은 제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따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서로 간의 인간관계고 사회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국방위원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국토교통위원회를 20대 국회 전반기에 잠깐 하시고 네, 다시 예. 국방위원회로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다 이런 뭐 어떤 소명의식,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정책의 일관성. 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제국이었거나 제국을 꿈꿨던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항상 선제적으로 선진 기술을 개발을 해서 무기를 만들고 수출을 하고 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는 남이 힘들어도 안 가도 일관된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산 수출도 뭐 230억 불까지 금년에 작년에 했고 물경 한 5에서 6배가 1년 전부터 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제 상임위에서 제가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서 한 분야에 천착을 했기 때문에 방산 수출과 여러 가지 국가 안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 이렇게 타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데 가장 핫해진 또 상임위가 국방위원회예요.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안보의 위기를 가져오는 발언들이 많았었잖아요. 그 초보도 그런 초보가 없는 것이죠. 뭘 아시면서 한다면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영혼이 없는 말씀을 하시고 또 국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안보가 제일 덕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위스가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가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국방에 대한 안보에 대한 ABC를 아시고 하는 얘기인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많아요.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면 누가 써준 것을 그냥 보고 읽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설화를 그러니까 읽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누가 써줘서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실수는 않죠. 네. 근데 이제 사람의 행동이란 것은 의식 구조가 행동을 지배하는 건데 평소에 아무렇게나 했던 이야기들이 그게 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게 보통의 상식과 일반적인 생각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나무다나 가가지고 그러나 적대 관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얘기냐고요. 일반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고 대통령이 나오는 얘기 때문에 각국 세계에서 전파를 타고 각국 뉴스를 타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이란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이란은 가면 강남로가 있고 또 우리도 강남에 테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0년대 5.1달러를 가장 많이 벌어온 데가 우리가 이란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협력이 잘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곳으로 하나 있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공격이 처해 있고 이란이 또 이란은 중동 국가이면서 우리는 중동이 아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그 은행 하나하나가 정제된 은행이 나오는 것도 아닌 것을 보면은 이분이 평소에
숙습이 난방이다. 그러니까 내 몸에 밴 습관은 고칠 수가 없다. 부지불식간에 나온다. 네. 이런 것들이 그 자기의 능력과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 관련 발언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문제의 발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통령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현재 국민의힘 정부 여당의 생각입니까? 정부 여당은 약간 결이 다른데 네. 대통령이 그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도 아마 그런 식으로 그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나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다 생각합니다. 사실 네. 무인기 사태가 있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내놓았던 해명 그리고 만약 문재인 정부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국방이 이렇게까지 뚫린 이유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우리의 동족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두 얼굴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적과 동포이기 때문에 두 얼굴을 가지고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두 얼굴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네. 바라봐야 한민족이 항구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아이 생각 같아서는 쳐 죽이고 싶지요 북한을.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북한을 건드리면은 잘 사는 대한민국이 손해지 북한이 손해는 아닙니다. 막가는 지도 건드리면은 물어뜯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상황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상황 관리를 북한이 입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핵 부분도 대한민국이 핵을 못 가져서 안 갖겠습니까? 6개월이면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NPT도 탈퇴를 해야 되고 핵 금지 확산 조약에도 탈퇴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못 갖는 것이 핵을 갖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갖는 게 아닙니다. 6개월이면 만들 수 있어요. 네. 북한 정권의 뭐 문제점들은 많지만 또 우리가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햇볕 정책을 쓴 것처럼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고 또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네.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지금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이 어간에 어쨌든 대화의 장애로 나와서 전쟁 중에도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 중에도 아이젠하우가 저 뭐 이렇게 러시아 저 모택동과에서 대화를 통해서 중국을 개방할 길을 이끌었고 이 전쟁 6.25 때도 우리가 전쟁을 저 대화를 통해서 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양자회담이 됐든 육자회담이 됐든 다방면을 거쳐서 좀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설상가상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북한마저도 저렇게 안보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크가 어떻게 되면 저는 설 자리가 앞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인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지난해 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날아들었습니다. 그중에 한 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범을 했다가 돌아갔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의 상황에서 이 무인기를 바로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있는 그대로 네.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때 당시에 내려온 무인기가 2m입니다. 네. 2m인데 2m는 정찰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체계와 기술로는 요격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작고 낮게 날아서. 예. 네. 낮게 나는 게 아니라 500m까지는 우리가 요격할 수가 있는데 네. 3km 이상 벗어지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6m나 6m에서 15m 정도 무인기 같으면은 생화학 무기나 다른 무기를 탑재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2m짜리는 사실 새 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기술력과 우리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처음에 인식했던 하사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것을 식별은 잘했어요. 잘 잡아냈다는 네. 얘기죠. 근데 이 보고체계 자체가 중간에서 끊어져 버리고 이 전파가 확산이 안 된 것이죠. 그리고 허위보고 한 것이죠. 저는 이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용산으로 또 이전을 하면서 이 드론이
안보에서 걸리지 않게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게 했다. 청와대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100% 맞는 얘기고요. 청와대와 용산에서의 레이더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P3.7km고 저쪽은 P8km이기 때문에 배가 더 좁아진 것이죠. 용산이 3.7km까지니까요 반경이. 네. 그래서 상당히 좁아진 건데 용산은 개알지고 사방팔방이 터져 있지만은 청와대는 그런 기본적인 안보 자체가 보안 자체가 철저합니다. 네. 접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사실상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것 자체가 이건 이 군의 혼란을 자초하고 북한한테 어떤 기회를 빌미를 저는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상황 전파도 늦었고 작전 발령. 도 지연됐습니다. 격추 실패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뭐 장성급, 연관급 지휘관들 한 10여 명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두 경고, 서면 경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벌책과 그 해촉, 네.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죠. 그러나 저는 군을 일벌백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연 이후에 특히 이태원 참사를 예를 보면은 대명천지에 문명국가에 살면서 159명의 피태 같은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어느 놈이란다. 하여튼 어느 사람 하나 네. 책임진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사회적 책임인 것입니다. 일반 기업도 밑에 사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관리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임원한테. 우리 군도 밑에 병사가 문제를 일으키면은 사단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건 지휘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부끄러워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 없다. 이건 문명 사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이번에도 그런 일이 우리 군도 맞습니다.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서도 구두 경고에 그쳤어요. 네.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사람한테도 물어야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김승겸이 네. 김승겸 의장이 지 책임의 그 최고 정점이지만은 이분한테 보고가 너무 늦게 됐고 저는 군단 정도는 책임을 좀 져야 된다. 군단에서 전파가 좀 거기서 상당히 늦게 됐기 때문에 네. 사실상 현장에 일어나면은 사단 군단에서 바로 이 그 저 뭡니까 공작사 이게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 제때 전파가 안 된 겁니다 이게. 네, 자 윤석열 정권의 뻥 뚫린 서울 하늘 뭐 안보의 문제점들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 명예 ROTC로 위촉됐다는 소식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게 뭐 민주진영에서는 위촉되기 어려운 그런. 자리라면서요. 뭐 네. 제가 저를 칭찬한 것 같아가지고 낙관지로서 얘기를 뭐 모르겠습니다. 명예 ROTC. 네, 네. 저희 꿀 PD가 ROTC 출신이어서 ROTC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큽니다. 네. 네, 네. 명예 ROTC로 위촉이 되셨군요. 네. 뭐 제가 그 ROTC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서 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의원님께서 이번에 또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네. 위축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네.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세계 스카우트 연맹 주최 대회로 4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해요. 사진 나옵니다. 예, 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2023년 새만금에서 주제가 Draw Your Dream으로 열린다고 하는데 올해 열립니다. 토론회 개최하셨었죠. 네. 예, 예. 제가 과분하게 세계 스카우트 원연맹 총재로 작년 네. 10월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아 이제, 그러시군요. 내 고향에서 저 네.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데 네. 우리 저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기해의 땅, 그 새만금 가을한 땅 새만금에서 세계 티네이저 이게 13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들이 5만 천 명이 모여서 우정을 나누고. 미래의 꿈을 가꾸고 여기서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우정을 돈독히 한 사람들이 세계의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9명인데 이게 한 팀이 9명인데 각국 청소년들이 한 명씩 들어가서 네. 그 우정을 나누는
열전 12일 동안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큰 행사라고 봐야죠. 5만 천 명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1991년에 대한민국에서 열렸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축제잖아요. 네, 네. 올해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그렇습니다. 12일 동안 새만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네. 우리가 이제 개도국 상태에서 91년에 고성에서 네. 열렸는데 고속도로까지 낼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상황인데 사실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31년 만에 지난번에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께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폴란드하고 경쟁을 해서 투표해서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전라북도 부안이 군산 이 새만금 지역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5번 주제가 Draw Your Dream이잖아요. 네.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사람은 항상 꿈꾸는 세상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특히 꿈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또 차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더라도 꿈이 있으면 청년이고 나이가 젊은 청년도 꿈이 없으면 늙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꿈을 갖고 역동적으로 역진해 나가라 그런 뜻에서 아마 이렇게 모토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의원님 22대 총선 승리에 대한 전략 그리고 또 앞으로 의정 활동의 목표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전략과 전술은 전략은 큰 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판이 흔들리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판 속에서 전술이 나오는 겁니다. 전략과 전술은.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은 상당히 과학적이죠. 과학적인 데이터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정원표 보면 전쟁을 시작할 때는 시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주변 상황과 여건과 카운터 파트너 상대를 보고서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뭐 누가 앞으로 저희 저 카운터 파트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면 비밀이 새니까 네. 다만 국민들한테 지역구 유권자들한테는 그 진솔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지역 하나의 최선을 챙기는 것이 저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뭐 고향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전부 고창이시잖아요. 예. 네, 고창에서 태어나셔서 평화민주당의 당직자로 정치 입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뭐 대학 다니시던 시절부터 정치에 대한 꿈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내가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때 이제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제가 응모를 했거든요. 평민에서 공채를 뽑아서. 네네. 저는 이제 그 당시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아버지 따라서 계속 그 길로 걸어왔습니다. 아, 아버지께서 정치를 하셨습니까? 예예. 1952년도에 1952년도에 전라북도 도의회 의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정치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셨군요. 정치의 길로 제가 들어섰던 겁니다. 네. 예. 그렇게 정치의 길로 들어서셔서 지금 4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예. 역시 그 하고자 했던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일들을 지금 어떻게 성에 찰 만큼 잘 해왔다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돌아보면 말이죠. 저는 시작할 때 70을 넘기진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아쉬울 때 좀 멋있게 떠나는 모습을 한번 많이 그려봅니다. 네. 근데 욕심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이제 그만해 할 때 멋있게 떠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 지금 이 질문을 드려봐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조만간 있을 예정인 네.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저는 그 뭐 세 달 이상 남았는데 이 시점에 원내대표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차기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 나가서 30% 30% 양쪽에 있는 것이고 네. 중도표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의 가장 큰 장점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당에 저는 세 가지 가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균형 감각. 어쨌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능력.
여당과의 어쨌든 간에 그걸 맥을 짚든지 뭘 하든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능력, 이 세 가지의 가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제 많은 의원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데 만나보고 추후에 한번 말씀 기회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댓글들 올려주시는데 더 강한 민주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요즘이 꽤 크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뭐 제일 야당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책무가 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도하고 똑같습니다. 유도하고 유도는 부드럽지만은 강한 것을 이기거든요. 강할 때 강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럽고, 그래서 결국은 유도처럼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강하게만 나가면은 국민들이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결국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니까. 네. 승리를 해야 되니까 이 다음에 일당을 해야만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이 원하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연함을 유지하되 강함을 잃지 않는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다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처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 관련 이야기들을 좀 깊이 있게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뭐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정된 수순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곧바로 체포 동의안이 또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대비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생각이고요. 네, 그에 앞서서 촛불집회 영상을 한번 좀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집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운 연진, 아니 그리운 명신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하더라, 명신아. 그래서 권오수는 집행유예, 너는 여전히 혐의 없음. 주가 조작으로 돈을 얼마를 벌었든 벌지 않았든 너희가 벌려놓은 악랄한 돈놀이판에 희생되는 건 결국 우리 같은 국민들이겠지. 그래서 넌 벌받아야 하는 거야, 명신아. 지금까지 잘 피해왔겠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라 우화거든. 이제 네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기대해. 우린 네가 시들어가는 이 순간이 아주 처절했으면 좋겠거든. 우리 같이 피 터지게 싸워보자, 명신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판결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상황이었고, 이와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권에 대해서 잠시 후에 얘기하고요. 일단 김건희 특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특검이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이 의지가 없거나 검찰에서 의지가 없거나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국회에서 글자 그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마 우리 당에서 지금 쌍특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흑을 흑이라 하고 백을 백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검찰이 1심을 선고할 때까지 한 번도 조사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데 저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죠. 예, 한 번도 지금까지 1심 선고날 때까지 한 번도. 이게 뭐 그 판결 지방부 서울지방법원을 보니까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시소작이다. 이게 말이라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는 그 김건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엑스파일도 나오고 있고, 또 2011년도 서울대학교 그 대학원 뭐 그 대학원인가 6개월 과정 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용 영역 조작. 예. 거기도 최고 지장 어느 수첩을 보면은 그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이렇게 본인이 기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의욕이 충분하고도 차고 넘치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인용을 해서 특검을 우리가 발동을 해서 이것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2년 동안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털었었는데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전혀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이 뭐 궤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논리의 궤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왜 이재명 대표는 10년 내내 털고 털었는데 다시 무혐의 나온 것을 왜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잣대란 것은 모든 만인한테 공평해서 네. 어떤 사람은 곱고 어떤 사람은 굽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똑같아야지 이게.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도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지나칠 수가 많은데 이게 지금 공판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나오고 또 이름이 300번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심을 하는 데까지 선고 내내까지 한 번도 지금까지 조사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진문 매체를 통해서나 우리 당에서도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도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김건희 씨를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살펴봐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300건 이상 진행된 반면에 김건희 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으로 이것을 해명을 뭡니까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필요가 있다. 아, 그래서 이게 너무 강한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네, 특별 검사를 통해서 제대로 이제 공정하고 엄밀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만이 네,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는 안망이죠. 네. 그런데 이 특검을 추진하려고 하면 180석이 필요하잖아요. 패스트트랙에 얹어서.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정의당은 계속 삐딱한 상황입니다. 뭐 정의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어제 그제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느 때보다도 연대와 같은 결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뭐 굉장히 다 한 분 한 분씩 다 친하고 가까운데 어쨌든 간에 설득을 해서 민주대오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아마 이르면 오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 본회의 정도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은 아마 부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친명과 비명을 굳이 구분하자면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있다는 것은 제 전제를 하고 봤을 때 비명계 의원이나 중진 의원들도 만나보면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 지나친 것 아니냐. 이것이 거의 뭐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무한다라는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네. 이번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이재명 후보께서는 성실히 임했고 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뭐 불응하거나 이런 바가 없고 가서 또 진솔하게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검찰 권력에 대한 그 횡포이자 야당 그 탄압이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달리 해설할 방법이 없다. 이런 인식을 의원들 사이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의총에서는 물론 당연히 하겠죠. 하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 예전에 평민당 공안정국 때도 김대중 총재를 구인할 때도 당사에서 구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안 40년, 50년 전으로 저는 해기되는 역사의 시기가 뒤로 오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쌍방울 사건에 대해서도 또 백현 저 뭡니까 대장동 백현동 또 성남 FC 이런 문제들이 또 경기도 도청 압수수색 뭐 증거 인멸 혼란에 어디로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야당 대표가 네.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편파 수사 또 여론조사 조작 이렇게까지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부결로 종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증거 인멸의 우려랑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야당 대표가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서 직접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정황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증거 인멸로도 없고 그리고 제일 야당 대표가 솔직히 도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의원님이 보시기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3살 어린애가 봐도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적 제거, 미래에 대한 권력의 제거, 그리고 계속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이런 아마 계획 플랜 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후보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저는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야당께 보여준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건데요. 어떤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그 누구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도 보니까 군포의 이하경 의원이 네. 또 압수수색을 당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별 내용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지나치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라면 누가 제2의 제3에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결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야당을 무력화시키려는 독재 정권의 전형이다.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 가택연금을 당했었고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죄 뭐로 몰리고 그랬습니다. 가택연금과 구속이 6번 됐죠. 네네. 6년 몇 개월인가 거의 뭐 가택연금과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 가혹한 시절에도 이렇게 많은 그 압수수색과 또 저 자택까지 하는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봅니다. 네. 에. 그렇게 하면서 야당 대표를 거리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구속시켜서 씨를 말리겠다는 네. 얘기죠. 그렇게 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야당의 뭐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분란도 일으키겠다는 생각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명계다 친명계다 해가지고 이 체포 동향과 관련해서 이견이 크게 노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쭉 의원들 많이 만나보고 중진들 만나보면은 명색이 야당 대표인데 네. 이런 얘는 역사에 전례가 없었다. 그리고 이미 다 종결된 사항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일도 없지 않냐 이렇게 지금 시각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위기는 민주진영 전체 위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다라는 그런 지금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있어요. 위기 의식을 네.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이 검찰 독재 공화국에서 사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제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 내에서 여당 의원들 분들 중에 다선 의원들 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아주 한심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곧 야당에 대한 탄압이 자기들한테도 부메랑이 돌아온다. 이게 길게 보면은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는 길이죠.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도 거의 다 혐오감을 가지고 다음 선거 때도 1년 뒤에 총선 때도 그런 심판적인 정권 심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2016년도 총선의 대자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 딱 이야기하셨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하지하책이죠. 네. 하지하책이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애국은 플로우 리더라 해가지고 원내대표만 다 있는 것이고 네. 당대표가 있는 것은 사실상 특이한 정치적인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1996년부터 원내총무가 원내대표가 된 거거든요. 자꾸 당대표의
이런 권한이 약화된 상태에서 다시 과거로 역사 시기가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당 총재가 하겠던 구시대적인 창고에 갇혀있는 그런 것들을 꺼내서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묘를 파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시각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잠깐 김남국 의원을 저희가 전화 연결을 좀 하려고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골 PD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과 좀 통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부분 그리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얘기들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회 통신원 김남국입니다. 네, 자, 지금 법사위에서 회의하시다가 지금 나오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오후에 주질의 끝내고 저녁을 먹고 다시 보충질의를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역시나 오늘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공범과 관련된 증거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제 뭐 오늘 판결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계좌가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러나 뭐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2010년 5월경 이후에는 아예 연락을 끊었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리고 공소시효 포함되어 있는 2011년 이후에도 거래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판결문에 나왔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게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 주포가 바뀌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장모 최은순과 김건희 여사만 1,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사용됐다라는 것이 또 판결문에 나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 공범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처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1인 매매 전문가라서 그냥 1인 매매로 해가지고 맡긴 것뿐인데 손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생생하게 녹취록이 나와서 직접 김건희 여사가 물어보고 승인했다라는 내용도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 2차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주포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 엑셀 파일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장고 그다음에 뭐 거래 내역, 계좌 내역 이런 것들이 날짜별로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계좌와 일치하는 그런 증거까지 나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김건희 여사를 그냥 1인 매매 계좌를 맡긴 사람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그동안 꾸준히 유지해 왔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요즘은 어떤 얘기 합니까? 뭐 최근 보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잘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이유가 좀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여론조사였는데요. SNS 네. 6일과 7일에 했던 여론조사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에게 물었더니 66.4% 거의 3명 중 2명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판결 선고 전에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남국 의원님, 제 지금 오른편에 안기백 의원님 나와 계세요. 한참 선배님 지금 나오셔서 말씀 잘 듣고 있는데 네. 안기백 의원님께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반드시 부결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남국 예. 의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우선 제가 안기백 의원님 너무 존경하고요. 저희 당의 당의 당무뿐만 아니라 당직자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신망을 받는 그런 의원님이세요. 또 후배들도 많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다음에 또 맛있는 거 술도 얻어먹고 그러려고 지금. 네, 안 의원님께서도 네, 안 의원님께서 덕담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김남국 의원은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우리 당의 아주 보배입니다. 첫째는 젊지만은
패기와 열정 못지않게 절제력이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상당히 미래의 전망과 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음은 젊음만 믿고 만용을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김남국 의원은 절제심, 인내심, 자기가 하고 싶어도 뒤로 물러서고 나가고 이런 이 조절을 아주 잘하는 이런 미래가 있는 그런 후배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아, 부끄럽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김남국 의원님 네, 영상...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한테 차기 뭡니까 최고위원회 출마를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역 활동을 할 때다. 아직은 내가 지도부에 들어갈 때가 아니다. 이런 겸손의 미학이란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 중국 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 예? 모든 것이 이 겸손이 최고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김남국 의원은 절제와 겸손의 미덕이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더 아직 많이 배워야 되고요. 기회가 된다면 안규백 우리 의원님과 함께 일하면서 안규백 의원님 밑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또 실력을 더 갖추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 전화 인터뷰가 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께 몇 가지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체포동의안 네. 예, 체포동의안 그 네.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질문 예, 드리려고요. 이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이 수사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 야당 탄압이다, 정적 제거는 수사다라는 거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그 내용이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네. 또 유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유동규 씨의 폭로성 진술인데 이게 지금 번복된 진술인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번복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사실은 이미 한번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법원을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번복된 진술이 적어도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남욱, 정영아, 유동규 이 네 사람의 말이 다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뭐 최근의 진술, 검찰의 진술 이런 것들은 뭐 뒤바뀔 수는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잘 나갈 때 아무 수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서로 수익 배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내밀하게 술집에 가서 이야기할 때 그 녹취록 내용은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녹취록 내용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검찰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의 실체가 없고 그야말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수사, 정치 영장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범죄자들의 전원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전원이고요. 증거는 없는 상태. 뭐 사실 범죄 사실 자체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뭐 구속영장을 또 무리하게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앞서 제가 안기백 의원님께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당 안팎에서는 말이죠. 네. 자유투표에 맡기는 방안도 있겠지만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좀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도 우리 회의적이십니까, 김 의원님께서 어떠세요? 제가 예, 몇 번 인터뷰를 네.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당론을 정하려면 의총에서 토론을 하고.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찬성하고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밀리에 조용히 그 총을 한다고 해도 네. 일부의 어떤 작은 갈등과 소수의 어떤 반대의 목소리가 바깥으로는 크게 증폭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아하. 오히려 이 당론을 정하는 절차가 당에 큰 부담이 되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렵게 이렇게 논의 끝에 네. 당론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과연 그게 당론 채택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기명 자유투표라도 되어 있는데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거 강요하기도 어렵고 관철시키기도 어렵고 나중에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뭐 친명계 비명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조응천 의원님도 그러시잖아요. 네. 지금 검찰 수사 자체가 너무 부실해서 이대로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세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친명계 비명계 가릴 것 없이 많은 의원님들이 이 검찰의
정말 과도한 정적 제거 수사, 그리고 실체가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모두 다 같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당론 채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당론 채택도 필요하지 않고 뭐 굳이 뭐 표단속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게까지 네. 제가 낙관적이진 않고요. 네. 당연히 이제 당론 채택 절차 자체는 부담이지만 그래도 3, 4, 5 의원님들끼리 이심전심으로 토론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들은 물밑에서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정적 제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이재명 대통령 그대로 놔두면 자기네들이 나중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대통령의 리더십 성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본인이 한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상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보복하고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적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특수부 검찰이 가지는 그들만의 카르텔에서 나오는 조직적인 문화, 조직적인 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나왔던 네.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출국금지 절차가 문제 있었다라고 하면서 기소가 되었던 이성윤 지검장을 비롯해서 법무부 간부 그리고 이광철 비서관 등이 전부 다 무죄가 나온 그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보입니다. 특수부 검사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하려고 했던 것은 철저하게 맞고 그다음에 거꾸로 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뒤늦게나마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역으로 절차적 품결 일부를 침소봉대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 그리고 특수부 검찰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잘못된 문화, 보복하는 문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통신원으로서의 역할을 오늘 아주 훌륭하게 감사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네, 법사위 지금 회의 다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네,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계속해서 파이팅! 회의 잘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예, 제가 보기에는요, 그 당론을 정하는 자체가 저는 약간의 좀 위험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집약된 집단 지성을 저는 신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게 가장 신뢰를 하고요. 당 내에서 만약에 그의 신뢰가 무너져서 네. 이게 당론을 정한다면 모르겠을 때. 야당 대표 전례 없는 그 탄압, 이 불공정 수사, 또 말도 안 되는 표적 수사 이것이 대표적인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집단 지성이 저는 발동이 돼서 굳이 당론을 정해지 않아도 이 야당 대표의 이제 일당에 대한 전례 없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분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당론을 정해 안 해도 이건 부결되리라고 저는 확신이 났습니다. 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과 그리고 정부 여당이 제1야당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노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그 시각도 있는데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 얕은 수의 시각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 3년 수전 늪전 공중전을 다 하신 분들인데 네. 그런 얕은 술수에 넘어갈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때일수록 더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여당은 힘을 갖는 것이고 야당은 들에서 뛰는 것이 야당인데 네. 이럴 때일수록 대우를 형성하면서 어깨를 걸고 결기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기 사슴님이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힘내라 힘 싸워서 이겨라 민주당. 네, 정말 지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 한 분 한 네. 분들의 세털이 쌓여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드라마님은 이재명 대표님 응원합니다라는 글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사실 지금 계속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국방적인 부분, 안보적인 부분을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맡아주셔야 되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위기가 안보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시민분들도 계세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의 국방 운영 어느 정도 위기인가요? 지금 전쟁 위기는 일어날 수가 없고요. 네. 워낙 이 국방력이 우리가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GDP도 약 48배가 차이가 납니다. 먼저 전쟁을 하려면 국간에 쌀이 있고 돈이 있는가 없는 것부터 먼저 계산해 봐야 되는데 북한은 미사일과 특정 이 비무기 체계, 네. 비대칭 무기라고 하지, 비대칭 무기. 재래식 무기가 아니고 그것만 몇 개, 핵과 미사일만 몇 개 있기 뿐이지 다른 전략 자산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상대가 되는 게 아니죠. 다만 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기업인들이 굉장히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이고 제가 판단되기에는 국지 도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우려를 하면 그것이 이제 일파만파가 퍼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북한은 전쟁할 힘이 없습니다.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들이 상황을 보고 있을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국지 도발은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뭔가 협상을 하거나 뭐 그러기 위해서 국지 도발을 시작할까요? 특히 네. 특히 최근 들어서 북한의 식량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굶주려 죽는 사람들까지 아사자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인민들을 결속시키고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가 국방적으로 강하다, 남한보다 능가한다 이런 현시욕, 가시욕을 하기 위해서 국지도발은 항상 엄전해 있다. 그리고 핵실험은 저는 작년부터 KBS에 나와서 그 얘기했지만은 핵실험은 저는 당분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가들이 준비도 북한에서 준비도 안 되는 것 같고 핵실험을 흔들 북한이 이익을 볼 게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동남아 지역의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대만 문제가 집중돼 있고 핵을 실험한다 흔들 북미 대화가 있을 수도 없고 또 북한 제재가 풀릴 수도 만무하기 때문에 굳이 6번에 걸쳐서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핵실험보다는 국지도발이 더 징후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많은 걱정. 저건 어떤 사진이죠? 아 마드리드 나토 회의 가서 저희들이 나토 업적국인데 네. 한국 대표로 가서 거기서 저기 어느 나라 의원들이냐 그리스 쪽인가? 하여튼 저 나토 의원들하고 네. 토론을 한 내용입니다. 최근의 사진이죠? 한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예, 예. 네. 그 다른 외국의 의원들이나 관계자들, 국정 책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윤석열 정권 이후에. 윤석열 정권 이후에 그 나라 의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안정된 나라에서 불안한 그런 눈초리를 좀 바라보고 있는 그렇습니까? 것 같습니다. 예, 예. 특히 안보에 대해서 네. 상당히 우리나라가 K-POP, K-컬처, K-메디컬 여러 가지 이 K-문화, K-POP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위상이 제고되고 있는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 일방 독주하는 이런 반독재식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이 외국 의원들도 약간의 좀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이 큽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의무로서 헌법에 66조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해야 한다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을 가장 위헌하는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인들 헌법을 위헌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은 이혼 대목이 많이 있죠. 네. 있죠. 근데 그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야당한테 지지와 성원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당 의원님들도 또 국민 속에 지지해서 강렬하게 들렸자 이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하게 싸워주십시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이중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만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민심 속으로 파고들어서 민생을 살리고 또 이 나라 안보를 지키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8시에 시작해서 지금 9시 21분, 네, 1시간 20분 정도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우리 양규백 의원님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들었고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내일이나 모레쯤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이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고요. 내일이나 모레 정말 영장이 청구가 되면 비상상황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깨어있는 시민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 당이 수도권의 80%의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권을 재창출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민주세력들한테 한없이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역사가 이 동국보감, 보감이란 말을, 이 거울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 대화이면서 항상 거울로 비치고 사는 건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우리 당이, 민주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서 민생을 살리고 또 안보를 책임지는데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굳건히 야당 대표로서의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지혜와 힘을 보태고 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국민들도 지지와 의지를 좀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구원님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동안 민주당 화이팅! 감사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민주당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민주당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요화님 박수. 네, 박수 한번 해드려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1시간 20분 동안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안규백 의원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내일 중요한 방송이 있죠? 네, 오늘 네, 예고 좀 해주세요. 12구 이태원 참사 네. 유가족들의 철거 현장에 경찰이 투입돼서 유가족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서울시에서 강경하게 계속 대응을 하고 있어서 유가족 분들도 결국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민들이 지금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분향소를 지키고 있는데요. 내일 가수 리아님께서 네. 이태원 유가족들을 그리고 또 추모하며 만들어졌던 노래를 가지고 우리 허니라이브에서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네. 아픔을 공감해주시면서 함께 또 우리 이태원 참사 잊지 않아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계십니다. 네. 네. 내일 가수 리아님이 나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참, 이태원 네. 참사에 덧붙이면은요 세상에 159명의 젊은 피 같은 청년과들이 꿈도 없이 이슬처럼 사라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성과 사과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이 어디서 나오는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정말 답답하고요. 내일 그런 얘기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가수 리아님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내일 콘서트 형태 허니라이브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 직접 와서 볼 수 없느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방송하는 이 스튜디오에 오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도 좋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내일 가수 리아님과의 멋진 시간 또 다양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 그리고 이정원 TV에서 많은 분들 지켜보고 계시고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저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